안녕하세요. 마성규입니다. 연습도 잘하고 계시겠죠? 제가 매일 추천드리는 세 가지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겠죠? 롱톤 하셔야 되고, 롱톤 큰 소리로 세 번, 제일 큰 소리로 숨 마지막 빠질 때까지 꼭세번 하시고,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 발 박자에 맞춰서 리듬 연습하시고, 키웠다 줄이는 감정 표현을 위한 끄듬 다이나믹 처리, 트레인 톤. 여기 아래 내려놓고 있으니까요. 밑에 여기 펼쳐보기, 더보기, 이렇게. 예, 마크 표시된 거 누르시면 밑에 정보가 펼쳐집니다. 그 창에서 찾아가지고 요 영상 끝난 다음에 누르셔가지고 다시 보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. 이거 잘 되셔야 매일매일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은 이제 끄듬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,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. 저는 끄듬 처리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앞에서는 막 이렇게 뭘 해도 사실 까먹기 마련인데 뒤듬만 잘 처리해, 끄듬만 잘 처리해도 좋네, 부드럽네, 뭐 이렇게 들리기가 쉽다는 거. 그래서 오늘은 긴 음표와 심표에 대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긴 음표와 심표는 같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서른쯤에가 제일 잘 표현한 되는 곡이라서 악보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음을 연주를 끊어지지 않도록 연주하는 걸 주의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두 박자 한 박자 반 쉬고 있어요. 이걸 이대로 연주하고 그 다음 걸 연결하면 하나 이렇게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. 요 쉼표들이. 근데 요게 보면 쉼표와 기음표는 같다. 무슨 얘기냐면 여기 두 박자를 내가 세 박자를 불고 반 박자를 쉴 거예요. 예. 그렇죠. 이렇게 쉬어도 되고 한 박자만 불 거예요. 이렇게 해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숨을 쉬기 위해서 쉬어도 되고 아니면 다음 리듬이 엇박자니까 튀어 올리기 위해서 반박자만 쉬어도 되고. 근데 저는 긴 음표를 쉼표가 다 처리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세 박자 반을 세 박자 정도까지 긴 음을 처리를 다 하시고 여기 뒤에 마지막 뒤에 나오는 작기만한 내 기억 속에 이것도 네 박 혹은 숨 쉬어야 되면 세 박 반을 처리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. 그래야 음이 계속 탄력 있게 가지고 갑니다. 끊어지면 이게 짧게 하고 끊어버리면 끊어지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. 보시면 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끊어졌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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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기 때문에 쉼표를 끝까지 채우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듣기 좋겠죠. 들어보시면 그렇죠.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듣기 좋겠죠. 예. 그래서 노래 중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쉼표 자리만큼을 기음표로 채우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끄듬 처리해서 끊어지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. 그래서 긴 음표인데 혹은 숨이 모자라 그럼 쉼표를 사용해도 된다. 그래서 긴 음표와 쉼표는 같다 이렇게 보시고 내가 여기서 여기 박자에서 보시면 지금 다음 또 하루 멀어져 간다 해서 세 박자를 채우는데 숨이 모자라요. 여기는 지금 그쵸. 그러면 한 박자만 하고 두 박자로 숨 쉬었다가 가도 됩니다. 이렇게 넘어가셔도 된다는 거. 그래서 기음표와 쉼표는 같다. 부담 갖지 말고 꼭 쉼표를 꼭 지키려고 하지도 말고 기음표를 꼭 지키려고 하지도 말고 필요한 대로 내가 숨이 부족하면 기음표를 잘라서 쉼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될 수 있으면 길게 이용해서 쉼표에서 쉬지 않도록 그래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런 연주를 하시면 끄듬 처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연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, 아래, 구독하기, 알람 맞춰놓으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제가 보내드리는 따끈한 레슨 영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. 월화수목금 5개의 레슨과
주말 두 개, 연주와, 그리고 화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라이브 레슨 8시 예고를 해드리기 때문에 알람을 맞춰놓으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제 영상이 좋으셨길 바라겠고요. 저와 함께 끄듬 처리하듯이 아주 끝에가 깔끔한 섹스플라이프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 마상윤이었고요. 저는 내일 또 다시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